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장부를 작성할 때이 부동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 주업이신 분들, 부동산 매매업이죠. 그런 분들은 이 부동산이 일종의 재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상품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사서 되파는 상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이분들은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 부동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주택, 이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택은 재고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내 주택으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상가를 신축해서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토지도 재고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건물이 돼서 팔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재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 자산은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판매 시에는 10%의 추가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의 법인이 이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비업무용 그 부동산이 되어서 이거와 관련된 지급이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지급이자가 송금에서 부인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때,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거나 과점주주, 50% 초과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고자산과 달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부과가 되고요. 투자자산 역시 되파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특히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는 10% 추가 과세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법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 양도에서는 추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것인데요. 기업이라 하면 개인 포함해서요. 자가 사용하는 사옥 또는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고, 이때도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라든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여전히 부과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감가상각을 할수 있다는 점이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할 때이 감가상각 무게액이 양도 차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 소득세에서 절감한 것보다 양도소득세에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가상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할 것인지는 정확한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역시 부동산 양도할 때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업 회계에서는 부동산을 총세 가지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기장을 하고 있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